기관 또는 시설을 나타내는 접미사 관 광 운동과 시설 체육관 관 대사 도서 박물 영화 이 단어에 관이 결합하여 대사관 도서관 박물관, 영화관이 됩니다. 관 업무 또는 생활을 나타내는 단어 대사, 도서, 박물 이 단어에 관이 결합하여 시설을 표현하는 단어 대사관, 도서관, 박물관이 됩니다. 관, 관의 특징을 함께 알아볼까요? 미영, 오늘 시험 공부 어디서 할 거야? 아마도 도서관에서 공부할 것 같아. 도서관 미술 또는 도서와 결합하여 시설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. 관 미술관 이 미술관이 유명해. 이 미술관이 유명해. 체육관 이 체육관에는 탁구장과 수영장이 있어. 이 체육관에는 탁구장과 수영장이 있어. 기념관 이 기념관은 전쟁에 관한 자료가 있어. 이 기념관은 전쟁에 관한 자료가 있어. 복지관 여기는 청소년 복지관이야. 여기는 청소년 복지관이야. 체험관 교통안전체험관이 어디에 있어? 교통안전체험관이 어디에 있어?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. 보기 미술관, 영화관, 수족관, 동물원 정답 수족관입니다.